설치는 저희가 19일 날 하루 하는 걸로 위원장실에서 통지를 받았는데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됐는데 아침 9시 58분에 새로 깐 겁니다. 위원장실에서 이틀로 변경하시겠다고 해서. 네. 예. 네. 저 간사위원과의 협의하에 결정하였습니다. 이런 중요한 저 의사 일정을 회의 시작 2분 전에 변경해서 공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 무슨 쿠데타듯이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 날짜 드린다고 그 실력이 없는 실력이 생깁니까? 뭐 잘못 깔았어요? 행정실? 사전에 날짜도 19일로 이렇게 지금 서로 이야기되고 있었고 오늘 배포된 자료도 19일입니다. 그런데 네? 이걸 돌연 이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뜻밖의 일이고 배부해드린 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? 배부해드린 안 잠깐만요 배부해드린 안을 봐주십시오. 잠깐만요. 진행하겠습니다. 배부해드린 안이 잘못 깔린 것 같습니다. 다시 깔아주세요. 예. 왜 반말을 하고 그러십니까? 아니 행정실이라고 반말해도 됩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잠시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. 그 이혜민 의원님 10몇칠 어떻게 깔렸습니까? 네. 그 이준석 위원님 거는요?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죠, 이게? 이거는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다르죠? 아니 잠깐만요. 지금 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. 왜 어떤 위원님들께는 이틀께 깔리고 어떤 위원님께는 하루께 깔렸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. 그냥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9일로 저는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. 저에게 누구도 19일 하자고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. 누구도. 예, 저 그거 모르겠습니다. 예, 저는 모르겠습니다. 네, 지금 설명하신다고 하잖아요. 예. 아니, 저희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게. 19일 거를 9시 58분에 새로 깔았는데 지금 일부 수거가 안 된 옛날 유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두 개가 깔려 있습니까? 저 이거 CCTV 돌려보세요. 수거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. 저희가 19일 날 하루 하는 걸로 위원장실에서 통지를 받았는데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됐는데 아침 9시 58분에 새로 깐 겁니다. 위원장실에서 이틀로 변경하시겠다고 해서. 네. 예. 네. 저 간사위원과의 협의하에 결정하였습니다. 간사위원과의 협의하에 결정했습니다. 간사위원과의 협의하에 결정했습니다. 아니 그리고 잠깐만요. 아니 이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논의하겠습니다. 예, 논의하겠습니다. 논의하겠습니다. 하지 않으실래요?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안을 하는 과정이고 또 어제 밤늦게까지 저희 당 간사님께서 고민하시고 새로운 제안을 하신 것이라 이제 이해가 됐고요. 다만 기술적으로 다른 종류의 이 자료가 여기 배포되어 있었다는 이 점 때문에 더 오해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. 아니, 저는 이게 참 당황스러운 게 또 차분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. 근데 이 지금 우리 김건호 수석 전문위원님이나 김현 간사님의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오늘 아침 09시 58분까지는 19일로 된 것으로
기정상실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처음에 배포됐던 거 아닙니까? 위원장께서 이렇게 회의 운영하시는 것은 독단과 전횡입니다.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바꾸고 그냥 깔고 야당 여야 간의 협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급하시니까 말을 제안이라고 말을 바꾸시오.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정식으로 진짜 항의 드립니다.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서 두 가지 버전을 다 본 입장에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느끼셨을 그 당혹스러움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우리 여당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협의 절차나 좀 전에 이제 그 테이블에 책상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있을 거로 이해가 됩니다. 정도로 생각하는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지금 두 개의 안이 깔린 것도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안이기 때문에.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해하겠습니다. 그리고 국정감사뿐 아니라 이 청문회 같은 것도 그 실력이 이런 중요한 저 의사 일정을 회의 시작 2분 전에 변경해서 공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 그리고 여야 간 사입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운영위원회 상임위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알리지 않고 무슨 쿠데타듯이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 그리고 국정감사뿐 아니라 이 청문회 같은 것도 그 실력이 당일날 되는 것이 아니라 청문 준비 기간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. 문제가 있으면 야당은 여당 의원이건 충분히 검증해서 폭로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. 날짜 드린다고 그 실력이 없는 실력이 생깁니까? 그리고 지금 AI...